황당무계 루머에 시달린 스타 8위는 김남길 님입니다. 아 진짜 13번을 한 드라마에서 13번을 어떻게 죽은 거야? 대한민국 국제편 열애설의 중심지인 디땡 B 김태희, 현빈, 손예진 등 스타들의 비밀 열애 소식을 발빠르게 알렸죠. 2019년 8월 디땡발이라며 네티즌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결혼설이 있었습니다. 열애설도 아니고 결혼설이. 바로 김남길님과 장나라님이 7년의 열애 끝에 11월에 결혼을 한다는 소식이었죠. 왜 처음 봤지? 너 없으세요? 너 처음 봤어. 열애도 아닌 결혼 소식에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까지 오르며 화제가 됐는데요. 이 소식에 가장 놀란 사람이 있었으니 내 얼굴이 놀랐다. 바로 예능 11회 선발대 촬영 중이던 김남길님 본인. 촬영 중이셨구나. 본인이 제일 놀랐어요. 그렇죠.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있던 김남길님은 어머나 나 결혼해? 한국에서 날아온 소식에 황당해하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또 타국에서 보셨네. 찐이네. 아직 청첩장 완성 안 됐으니까 오면 돌릴게 라며 김남길 없는 김남길 결혼식에 대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실상은 이랬습니다. 한 네티즌이 디땡 로고와 두 사람의 사진을 합성해서요. 어머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결혼 단독 기사를 올린 뒤 급히 삭제한 것이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그냥? 해당 게시물을 본 다른 네티즌들이 이를 캡처해 퍼나르자 어머나. 너무하다. 일부 매체에서 해당 내용을 그대로 기사화하며 일파만파 퍼지고 만 것이죠. 아, 악의적이네요. 그러나 사진 속 장나라님의 사진에 디땡 로고가 아닌 다른 연예 매체 로고가 박혀 있는 등 합성 의혹 역시 함께 피어올랐는데요. 합성 의혹. 이에 디땡에서는 해당 캡처 사진은 합성입니다. 디땡도 놀랐겠네. 저희는 두 사람의 열애 및 결혼에 대해 아는 바 없습니다라며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이고. 정말 디땡 저 매체에서도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장나라 씨도 얼마나 어이가 없었을까. 진짜 놀라셨겠다. 함께 루머에 휩싸인 장나라님 역시 참담합니다. 누군가 밑도 끝도 없이 끄적인 글이 하룻밤 사이에 사실처럼 여겨지고 이야기 돼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슈까지 되니까. 개인적으로 뵌 일도 없고 연락처도 모릅니다. 라며 불쾌한 심정을 밝혔습니다. 너무 불쾌하죠. 김남길님의 소속사 또한 최초 유포자를 찾아 강경 대응할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공식 발표했는데요. 퍼나른 분들도 책임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실시간으로 자신의 루머를 들었던 김남길님은 장나라 씨,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나라 씨에게 미안하다. 여자들이 더 타격이 크지 않냐라며 장나라님을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떡해. 본인도 힘든데 이제 상대를 더 배려하는 모습이네요. 사실 두 분의 열애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2013년 드라마 학교 2013 촬영 중이던 김영춘님이 SNS에 김남길 형님이 장나라 누나 우상 받은 거 축하하는 의미로 촬영장 오셔서 분식차 쏘셨다는 글을 게시하며 두 사람 사이에 열애설이 한 차례 피어오른 적이 있었죠. 어떻게 두 번이나. 그러니까. 알고 보니 학교 시리즈 선배였던 김남길 님이 촬영 중인 후배들을 위해 응원차 전달한 것일 뿐이라고 하는데요. 소원을 도였는데. 두 분의 얼굴 합케미가 너무 좋았던 탓일까요? 열애설부터 결혼설까지 휩싸인 김남길 님과 장나라 님. 2019년 연말 SBS 연기대상에서 두 분 모두 강력한 대상 후보로 오르며 다시금 주목을 받았는데요. 대상은 김남길 님에게 돌아가며 두 분의 해프닝 역시 막을 내렸습니다. 최근 제74회 깐 영화제 비경쟁 부문에 초청된 영화 비상선언에서 송강호, 이병헌, 전도연 님과 함께 주연의 한 축을 맡은 김남길 님. 시사회 상영 중 네 번의 박수가 터져나오는 등 깐에서 뜨거운 반응이 나왔다고 합니다. 오, 멋있다. 개봉 이후 한국에서도 돌풍적인 흥행에 성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찾아봐야겠다. 재밌겠다. 황당무계 루머에 시달린 스타 8위는 장나라님과 결혼설에 시달린 김남길님이었습니다.